이진숙 후보자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십니까? 노래 못 부릅니다. 거의 네. 음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심야 시간대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노래방을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활동으로 영업 네.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업무 활동으로 인해서 그 노래방을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에서 술도 좀 마시고 그렇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노래방에 가고 뭐 노래 주점이나 이런 데 간 적은 없습니까? 노래방만 갔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단란 주점, 어떤 경우는 유흥 주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데를 제가 직접 네, 좋습니다.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데 법인카드를 쓰신 내역을 확인을 하고 대전과 서울 용산에 있는 노래방이라고 말씀하신 그 곳을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 후보자 측에서 설명하시기에 사전에 법적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식당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말씀들 하셔서 정말 식당처럼 운영되는 그냥 노래방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노래주점입니다. 노래방이 아니고요. 노래주점이고요. 저희가 이 사장을 만나서 인터뷰도 했는데 인터뷰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식당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네, 볼륨 좀 올려주십시오. 또 하나를 쏘고 싶은 게 여기는 노래 주점이잖아요. 주점이고 계속 술 파는 데는 노래 스타워 가격이 노래방하고 차이가 그거죠. 술만 팔 수 있는 거. 사장님 혹시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 한 7년 된 것 같은데. 6-7년이요? 사장님 그럼 한 18년, 19년 이때부터 하신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저희 어머님 하셨고 어머님 하시다가 연세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건데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도 그냥 여긴 주점이었으니까 술은 주점이죠. 술은 마음대로 팔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후보자 측에서 저희들에게 반박하면서 말씀하신 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등으로 등록돼 있지만 식당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네, 노래방이 아니라 노래주점이에요. 술 파는 노래주점에 가서 영업을 하거나 또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난 겁니까? 식사 끝나고 갔을 수가 있겠죠.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법인카드로 네, 노래주점에 가서 영업을 그 심야 시간에 해야 되는지 방금 보여드린 그 용산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15만 2천 원을 결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보를 주셨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도 사셨고 우성아파트에서도 사셨고 대치팰리스에서도 사신 분이 저에게 제보 전화를 주시면서 지도까지 하나 그려와서 저희가 CG를 방금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치동 집 주변에서 사시는 동네 주민들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센트레빌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그 옆에 타워팰리스 있고 우성 2차 아파트 있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강남의 한 복판이긴 합니다만 어른들이 밥을 먹을 만한 곳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인정하시죠? 아이들이 네. 뭐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뭐 레스토랑을 예, 인정, 간다거나 아니면 밥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제과점에 가서 빵을 사고 그리고 보리밥집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메뉴판 보여드렸던 이 보리밥집에서 12,000원 쓰셨잖아요. 황태구이 정식, 고등어구이 정식, 보쌈 정식 같은 밥을 먹고 그리고 타워팰리스에 가서 지하 1층의 스타슈퍼에서 장을 봐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옆에 뭐 다른 시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스타슈퍼에서 식료품을 사가지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12,000원짜리로 혼자 식사도 하신 것 같고 또 스타슈퍼시티에서 스타슈퍼에서 장도 20만원 보셨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 제과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빵을 거의 50만원 가까이를 삽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사적, 유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들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자, 드리면 빵과 관련해서 1월 8일, 2018년 1월 8일에 나폴레옹 제과점에서 50만원 가까이 빵을 사셨죠. 그 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줬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않습니까? 나폴레옹 제과점에서 법인카드로 9회 59만 9,800원을 썼고 제 개인카드로 7회 40만 3,000원을 썼습니다. 네, 개인카드로 쓴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관심이 없고요. 그 사직서를 낸 날 40몇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또 대전에 가서 50만 원어치 이상의 빵을 샀는데 이걸 누구에게 줬는지를 입증을 못하시면 이걸 분명히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밖에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 경우에는 아까 제보 받은 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품권이라든지 기프트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판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